제 친구가 이 방송을 딱 들었는데 의견이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뭡니까? 더 세게 해라. 어, 왜요? 어차피 이제 중간에 PD분이 다 걸러내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중간에 말을 사리는 게 너무 티가 난다. 아하.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요? 한쪽 친구는 그 사연인데 그래도 너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어떤 이제 그 친구는 SNS 굉장히 자주 보는 친구인데 어떤 걸 하나 봤대요. 네. 자기 사연이 올라온 거가 누가 글을 올렸대요. 어허. 근데 보면은 좀 이게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재미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느꼈죠. 뭐라고? 이야기가 두 개로 나눠지는 이유는 친구가 두 명밖에 없으니까. 아, 친구가 두 명이어도 의견 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는 안 돼. 그나마 있는 두 명의 친구들도 의견이 갈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안 치네요. 아, 그렇습니다. 어, 나 맥가이버 옛날부터 양손으로 다 쳤는데. 오! 근데 너무 족발 같다. 손 너무 질별한데? 너무 족발 같아, 지금. 내가 힐끗 봤는데, 족발이. 이렇게, 너무 족발이야.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 이렇게. 좀 네, 족발 행진곡 것 아닙니다. 짱인데? 아, 대가이버 아니고요. 종루마. 종루마. 종루마 누구야? 종루마 대단하시네. 종, 이, 종루마 누구야? 선배님도 칠 수 있는 거 있네요.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5번 오디오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수양대군이 웃는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웃는 톤과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등장 순서대로 배열해주세요. 총 5개의 목소리입니다. 1번 네. 자, 2번 아니. 아, 제 웃음소리 살펴주세요. 아니, 뭐죠? 아, 이게 다 이정재 씨 웃음소리예요. 아... 자, 그리고 3번. 자, 그리고 4번. 됐다. 저 어, 뒤에 뭐 됐다 하나 들렸는데요? 예. 채팅 창에 멀리 안 나갑니다라고 하셨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5번. 네. 직접 볶은 거라 맛은 장담 못함. 그리고 제가 인원 파악을 잘못해서 한 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재 형님 걸 빼기로 했습니다. 성재 형 건 없어요. 다음에 따로 보내드리는 걸로. 스타벅스 포장되어 있는 건 심노자키 작가님 거예요. 수고하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도 되죠? 결국에 웃었던 것 같아요. 난 아메리카노님. 제가 이런 거 때문에 섭섭해할 것 같습니까? 저는 쿨한 스타일이라. 어? 이게 눈, 눈이 어, 있는 맞아요. 건가? 맞아요. 어, 깔 수 있는 거구나. 저 진짜 이 캐릭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무슨 캐릭터지? 그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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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 개구리. 우리. 그렇고. 네, 이거는 저희 청취자 그 저를 그리는 콘테스트를 해서 눈에. 네. 눈을 제가 건드릴 수가 없어서. 눈에 요 초록색 털이 하나 눈에, 눈썹 위에 걸려 있습니다. 요쪽 눈썹. 묻었어요. 아, 저는? 네네네네. 어디? 여기요? 머리로 갔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8381님, 가랑이 사이에 수건을 넣고 톡질하듯이 닦는 분이요. 아! 아! 공용 수건일 텐데 더러워. 아, 이걸 톱질이라고 표현한 우리 8381님 자체가 충격적이네요. 흥부가 아, 셀프 톡질. 흥부가 박을 이렇게 차 타듯이. 아, 개인 아, 상상해 버렸다고 하시고. 아, 목욕탕 흥부라고 하신 분이 있어. 숙사, 숙사 그렇게 자, 깨끗하게. 목욕탕 흥부. 네. 다음요. 네, 어 용현수님, 냉탕에서 다이빙하는 아이들 불편합니다. 여기가 수영장인지 목욕탕인지 조용히 좀 하자. 네. 아 근데 뭐 냉탕이 넓으면 다이빙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 잠깐만요, 이거 생록방 콘텐츠인데. 아 생방에서 하니까 어, 눈물 나요 저. 네. 냉탕에서 다이빙하면 안 됩니다. 다쳐요. 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제
자, 패러글라이딩 해야 된다고 단양 추천해 주신 분 있고요. 저 단양에서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들과 함께 타봤어요. 살아 돌아오셨네요. 뭐야. 안전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네. 그게 혼자 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안고 타요. 아, 물론 뭐 전문가랑? 그런 안고 타는 건 아니고. 아, 그러면 그분에게, 장비로. 그분에게 안겨가지고, 와! 아, 이러고 한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다큰 아저씨가? 조용히, 조용히! 막 이러면서. 그 보통 어린이들 타라고 하는 건데, 그 태워주신 분, 남자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죠. 아저씨. 아, 얼마나 싫었을까요? 방구생 형이 그 고음으로, 오! 저기 단양 팔경! 아. 아, 그때 제가 이 펠트뷰를 하고 있었으면. 예. 저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봉으로. 컨텐츠죠. 예, 네, 완전 컨텐츠인데, 이거. 아! 한 번 더 가세요. 그거 근데 백허그로 앉습니까? 아니면 정면으로 앉습니까? 아, 정면 못하, 그 좀, 그렇지. 아, 백허그로. 백허그죠. 아, 다큰 40대 아저씨가 백허그로 안겨가지고. 와! 아, 백허글라이딩. 예. 야, 이거 참. 아, 그거 누가 이렇게 안고 타야 되는 거구나. 뭐, 프로들은 혼자 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안 배웠으니까. 네네. 그냥 매달려 타는 거죠. 저 그냥 매달려 타는 거예요, 그냥. 그렇군요. 아, 정면으로 하면 컨텐츠라고 하십니까? 네, 그 컨텐츠 전혀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정면으로 타봤습니다. 네, 실시간. 이렇게 조금씩 갑자기 보면 되겠네. 패러글라이딩 저는 돌아서 타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썸네일은 뭐 여러 가지 쓸 게 많겠죠. 네, 채팅창에 정면이면 풍선이요, 천 개 되겠다. 아, 미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신 분 있고. 자.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어요. 패러글라이딩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패러글라이딩을 정면으로 타는 남자가 있다? 네. 채팅창에 펠레 형은 추락 컨텐츠 해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이게 풀라? 추락 컨텐츠. 네. 안전벨트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네. 승희 씨는 개인기만 대단한 게 아니라 문학적 재능도 있어서 백일장에서 상도 많이 탔다고 들었는데. 아. 예. 마피아 혹시 3인식 가능합니까? 야, 요게 갑자기 튀어나오네. 야, 마피아 3인식. 야. 자. 자, 오늘 뛰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버퍼링 걸리나요? 아, 네네네네. 5초? 네. 아, 가. 이거 재미없어. 어떡하지? 와. 4, 3. 네. 갈게요. 갑니다. 마. 마. 한 거예요. 피. 이런 말 해도 돼요? 네? 아, 괜찮아요. 아, 짧으면 되니까. 네. 아니, 아니,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써보세요. 마, 뭐, 마하고 피, 뭐가, 피, 피나고 싶나, 이런 건가? 아니다. 예? 아, 왜? 나도 보자, 나도 보자. 지웠어. 아,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다시 할게요. 아, 궁금하잖아요. 아, 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아, 궁금해. 자, 흠부터 나와서 궁금하면 개인기 하세요. 아, 그래. 궁금하면 개인기. 궁금하면 개인기 하실 겁니까? 아, 생각해볼게요. 콩 댄스 할 거예요? 진짜 겁내볼게요. 아유, 콩 댄스 너무 궁금한데? 콩 댄스 요청이 엄청 오고 있어요. 아, 강장인데? 선임이 베테너. 백화점 대 여보세요? 백화점 대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아유 큰일 났네. 3167님 진짜 군대 가시나요? 네, 저 이제 3월 7일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네요. 네. 네,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사는 그냥 익명. 네, 김군인이라고 해주세요. 김군인, 네. 네네. 군대 가 있는 동안 발송될 텐데 어떡하죠? 이게 발송 일주일 내로 되는 게 아니었나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 단체 발송을 해야 되니까. 네. 훈련소에서 받고 제가 이제 자대로 갈 때 그 선임분들에게 입고 재롱 피우면서 한번 입분 받아보겠습니다. 그 고문관 확정이 될 텐데. 네, 저희가 어쨌든 혹시 가시기 전까지 받을 수 있을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네. 네, 꼭 입고 가실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제정신이냐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정말 미필 같은 소리 한다고 하신 분 있고 관심병사 100% 확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조용히 백상 줘서 보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이행시 통과를 하셔야 돼요. 일단 네, 군 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군. 네, 주십시오. 군. 군대 가서 인.
인간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때 하는 분에게 땡을 칠 수 있겠습니까?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또 3월 꾼번 한 분이 탄생하셨군요. 채팅창에 합격이라고 슬프다. 잘 가라. 네. 인간 될 것 같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채팅창이 사람 안 변한다. 네. 상병 때쯤 변했다가 병장 때 다시 입대 직전으로 돌아가요.